북구청장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취임 3주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 예. 지금 민선 체계 반원점을 돌아서 예, 예. 임기가 1년 남으셨는데요. 예. 소감이 어떠세요? 예, 그 취임 이후에 국민중심 혁신연경의 구정 방침하에서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네. 생활 속의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그동안 전념을 했습니다. 또 네. 코로나19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방역관리라든가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북구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상 4회 또 국무총리상 4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1,320억 원의 상사업비, 공모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네. 지역 현안사업에 이렇게 재투자하고 있고 또 교부세라든가 또 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들을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 편익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1,500 공직자 또 무엇보다도 44만 국민들의 성원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또 도시가 좀 바꾸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 예산들이 또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취임하자마자 전남대학교하고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청년 지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임동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중흥동의 청춘 장애를 시향을 통해서 네. 지역 도심 상권을 더 활성화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강주역이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강주역 주변에 우리 대학 타운형 또 이번 작년 말에 그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올해 그린 스타트 사업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 또 이번에 전남대학교의 캠퍼스 혁신파크 이런 사업들이 어울리지기 때문에 강주역으로 주변으로 한 호남권의 최대 창업단지가 이루어질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역 개발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그 이후에 잠깐 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북구 여러 곳에 지금 생활의 예, 많은 변화가 좀 있네요. 네, 네. 저희 북구에는 이제 인구도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구도심권 아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생활의 소시 사업을 일단 주민들에게 밀접한 체육관이라든가 생활 문화센터 또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곳곳에 이렇게 놓아서 어디서든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네. 또 올해도 호남 3단지의 경양초등학교라든가 또 효령 노인복지타운의 뭐 수영장을 비롯한 이런 시설들도 공모 신청을 하고요. 또 오치동의 영구임대아파트도 도시재생 인연사업을 통해서 100억 규모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이시네요. 정말 더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 것 같은데요. 또 북구는 문화예술의 또 축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북구의 문화예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북구에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중앙공원 문화예술벨트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국가기관, 시기관에 문화예술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 빛나는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런 문화예술 그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작년 말에 그 북구 문화센터를 오랜 수건 사업으로 풀었습니다. 네. 공연장을 두어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연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공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흥 지하보도에 아까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네. 미술 작가들하고 지역 미술 작가들과 주민들과 학생들이 어두컴컴한 지하보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서 훌륭한 공공 갤러리로 만든 것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뛰어나고요. 네. 또 우리가 북구에 비엔날레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미디어 바사드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엔날레 기간에 찾아주시고 또 9월 달에 열리는 디자인 비엔날레 기간에도 저희들이 새로운 작품을 선을 보일 겁니다. 또 7, 8월 달에 한여름밤에 또 코로나에 지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작품을 출품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미디어 파사들을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잠깐 예, 보여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또 오메전라도를 통해서 미디어 파사드 저 작품을 좀 보여드렸더니 인터뷰 하셨던 이 주민들 또 오셨던 관광객들이 이거는 좀 여러 번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많이 감동을 좀 하셨었습니다. 네. 미디어 파사드도 괜찮았었고요. 또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또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 북구의 소상공인 자영업체들이 광주시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저희들 네. 한 2만 6천 개가 되는데 일단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일단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본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맞춤형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그러기 전에 먼저 공직자부터 먼저 착한 성결제라든가 착한 임대 그 임대 운동이라든지 또 상생장터 이런 것도 공직자부터 우선 먼저 하고요. 네. 작년 7월달에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최초로 자영업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3대 분야 15개 과제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또 임차인에 대한 그런 보전을 위해서 그런 산무 등의 보증 뭐 또 우리 골목 상권에 대한 활성화 문제 또 금융 서비스 복지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영업체 소상공인들께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해서 현재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또 밝히시기도 했는데요. 예. 향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북구는 사실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 9월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네. 전국 자치구 중에서 7번째로 저희들이 광주에서 유일하게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코로나19와 민생경제 회복에도 저희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더욱더 한 단계 높이고 도약하는 해로 저희들이 발돋움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 요소가 예산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또 시의원이 구의원님들과 협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또 조기 재정 집행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전국 최우수급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고 다소 이렇게 위급한 부분들은 보완 발전시켜서 이렇게 현안 사업과 공약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7월 1일부터는 거리두기 제한이 일부 완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북구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더욱더 촘촘한 방역 관리, 또 민생 경제 활성화, 또 백신 접종을 철저하게 해서 일상이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뉴딜 정책들이 지금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52개 과제를 착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쨌든 그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지역 발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들이 확실하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인 북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